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카메라로 찾아뵌 것은 이제 곧 있으면 2월 14일, 무슨 날이죠? 네,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좀 특별한, 좀 작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선물을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왔는데요. 2월 14일이니까 가운데 1을 빼고 24개의 초콜릿 박스를 오늘 포장하고 만들어서 딱 24분에 얘만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걸잘 만드는 걸 못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그런 표정들을 생각하면 힘내서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박스 24개 중에 또그 안에 또 이제 선물 속에 선물 같은 그런 이벤트를 해보고자 하는데, 근데 물론 24분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조금 더 짜릿함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개 특전을 개수를 지금 정하는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숫자가 적혀 있어요. 맨 처음으로는 저의 셀카 사진, 셀카 사진은 몇 개를 할지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짠! 네, 셀카는 5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인으로 할게요. 사인. 사인은 7개. 그리고 그럼 이게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시지 카드죠. 메시지 카드 3개. 네, 일단 사인을 7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인은 네, 이렇게 7개 했습니다. 네, 메시지 카드는 이렇게 세 군데다 하도록 할 건데요. 조금 꾸밀 거예요. 그래도 역시 하트죠. 피 발렌타인. 난 준수야. 너 초콜릿 좋아하니? 이거 먹고 이잘딱 자. 나이스. 추야, 같이 찍자. 짠, 이게 사인들. 그다음에 이세 개가 이제 메시지 카드.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저의 셀카 사진들. 폴라로이드 사진입니다. 일단 이제 만들어 볼까요? 렛츠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사랑을 담을 박스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봤거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못할 거라는 의심을 하시겠지만, 이 정도는 합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발렌타인데이는 학창시절의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래도 보기와 다르게 학창시절에 인기가 꽤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이제 데뷔를 해서 좀 그건 애매하지만 중학교 때 진짜 거의 남자 중에 아마 초콜릿을 가장 많이 받은 걸로 하면 제가 1등이었다. 증인이 없으니까 뭐못 믿겠다 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입니다. 그때 받았던 초콜릿이 사실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누군가가 저한테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런 거죠. 그때 받았을 때그 설렘? 그 설렘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어느덧. 와. 끝!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상자 접기를 다 끝냈고요. 짠! 보시면 제가 정말 맛있는 과자들 많이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여기 말도 안 되게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이 샘플을 보면서 그럼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상자. 또 여러분들, 데코레이션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 밑에다 살짝 깝니다. 그 다음에 아몬드. 그 다음에 가나. 아이셔.
트윅스 초코하이. 짠. 아, 아이섀도 안 넣었던 것 같아. 어, 이것도 안 넣었나? 아, 이거 넣었다. 어떤 건 여기에 있는 거에 이제 부득이하게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두세 개씩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사과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이거 넣었나? 짠! 나 아이셔 안 넣었나? 아이셔를 안 넣었네. 야씨, 이것도 안 넣은 것 같은데? 하...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심지어 이게 지금 안 깔려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순간 까먹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몬드 아이셔. 그래,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먼저 넣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생각보다 예쁘게 안 들어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하지만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아이섀도는 뭐 이제 일단 빼고 얘기하면 초코하임도 좋아하고 스니커즈도, 원래 스니커즈를 좀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스니커즈는 가끔 먹어요. 약간 이렇게 당 떨어졌을 때. 무슨 말이야, 이게? 아, 가라고요. 아가라고요? 아. 아가라고요. 아가라고. 여기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여기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막내가 좋아? 막내가 좋아? 후회해. 후회해. 회사 다 줄게. 회사 다 줄게. 발에 다 줄게. 발에? 다 줄게. 아, 너무 심했잖아. 너 무심했잖아. 너나 가져. 너 나 가져. 야, 오글거려서 못하게. 아, 깎아달라고요. 깎아달라고요. 언제나 사랑해. 언제나 사랑해. 야, 이거 누가 이런 거 만드는 거야? 그래도 줄임말 하는 것보다 이런 유행이 훨씬 나.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이런 건 기뻐하시지. 약간 언어 유희 같잖아. 이게 하다 보니까 없는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어서 뭐 두 개씩 넣은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좀 안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보니까 끝났습니다. 하루 만에, 이거 하루 만에 그 자리에서 집에서 자기 전까지 맛있게. 물론 바람이지만 뭐 한 일주일 안에만 하나하나 당이 떨어지거나 혹은 조금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뭐 입가심을 좀 하고 싶으실 때 제가 이 싼 이 상자를 열어서 저를 떠올리며 이렇게 하나하나 한 입 또 베어 드시면서 또 저를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특전이 있잖아요. 이거를 랜덤으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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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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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끝! 이것도, 이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세네 개씩 넣었거든요. 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5개의 특전이 들어있는 24개의 발렌타인 박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뭐 없는 과자가 있을 수도 있고 두세 개씩 들어가 있는 게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랜덤 박스처럼 돼버렸지만 하나하나 저의 마음은 공평하게 정말 듬뿍듬뿍 담았기 때문에 저를 생각해 주시면서 많이 많이 드셔주시고 저를 떠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아무래도 24개다 보니까 당첨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극악일 걸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나마 이 상자를 받지 못할 분들께 저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코넛 분들 사랑합니다. 해피 발렌타인!